강진희님께서 최근 여러 광고를 촬영했고 데뷔 초부터 말했던 주류 광고 모델도 됐는데 재밌었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 또는 기억에 남는 사건 등 에피소드 얘기해 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요. 저는 일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드디어 제 이름과 똑같은 친구를 찍게 됐어요. 그 주류 광고를 찍게 됐는데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. 되게 왜 주류 광고 보면은 잔 들고 되게 애교도 부려야 하고 왜 막 되게 뭔지 알죠? 아 그러면은 뭐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 부분 되게 어려웠어요. 애교 부리는 부분. 애교 부리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잔 들고 막 짠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 짠 앞에 있는 계신 분은 저희 카메라 감독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. 다른 스태프분들 되게 막 심각하게 이러고 계신데 저 혼자서 막 짠 이러고 있는 게 그래서 그게 되게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어요. 스포를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오면 되게 재밌게 즐겨주시고 제가 스포를 하나 하자면 제가 노래를 해요. 광고에서도 노래를 하니까요 여러분 청아 광고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많이 봐주세요. 많이 청아 많이 마셔주시고